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1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 알림이 조지현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초저금리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 하지만 또 기준금리가 예상이 된 만큼 하락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하락 전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흘러가는 가운데 8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서늘해진 날씨가 9월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다가올 9월에 대한 전략,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면 좋을지 오늘 윤정두 주식투시경 함께 하시면서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정두 대표님과 이렇게 방송 시간에도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만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자, 노란톡 입장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16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이 QR코드 찍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바로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 지금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지 또 그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니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또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린이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자, 기초 교육 자료도 이 노란 톡방에서 공개가 되고 또 대표님의 방송 온라인 방송을 만날 수 있는 이 링크도 노란 톡방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장세에 맞는 실시간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고 종목별 투자 전략으로 또 업종 그런 거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이 노란 톡방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주식투시경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이 다소 좀 밀렸어요. 그 밀린 가장 큰 기준점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오늘 1%대 하락을 했죠.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하락폭 1포인트, 1,000원 수준의 하락이라면은 0.86포인트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8.6포인트를 삼성전자 끌고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여타 종목군들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버겁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쉬어가는 것도 아니고 반등을 줘야 될 자리에서 이제 눌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그 삼성전자 잠시 눌려 있고 하이닉스가 잠시 눌려 있을 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뭐 새벽에 3%대 강세에서 2%대로 잘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을 못 시켜줬단 말이에요. 글쎄요. 금통위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금리 인상이 그렇다면 호재예요, 악재예요? 악재 아니죠. 뭐 시장 눌렸다고 악재라고 아니죠. 시장이 0.5% 하라 그랬다? 그렇다고 악재다? 그 악재 아닙니다. 호재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 호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금 눌려버리고 하이닉스가 갭상승 이후에 좀 눌렸지만 그래도 오늘 삼성전기가 힘을 내줬죠. 그래도 오늘 뭐 DB하이텍이 힘을 내줬죠. 그리고요. 실질적으로는 내일 IR을 하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막 혼내줬던 IR 담당자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HLB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가총액 예? 상위 종목인데 장중 8%의 폭등. 와우. 카카오게임즈 오래간만에 뭐 10% 중반에 이상 팍 상승. 이야.
터러비스. 19일 날 방송 갖고 나오고 20일 날 기준거래량 300만 주 잡아드렸던 펄어비스. 300만 주가 아니라 오늘 거래량 막 800만 주 이상 터진 펄어비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4% 상승 이후에 3%까지 살짝 눌렸다가 4% 뜨고 시작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래량이 빵 터진 거지. 개장 초부터 26% 때 27% 폭등.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시간에서 상한가로 잘 마감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을 못 보고 나왔는데 상상상 한번 갑시다. 뭐 시황이고 뭐고 일단 상한가인데 시가총액이 6조에 달하는 종목에서 예? 상상상 6622 갑시다. 상상상 6622. 이 6622가 뭐게? 모르시죠? 예? 상상상 662 빨리 금요일날 당장 또 상한가 종목 확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펄어비스 노란톡 국민통 16개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거기다가 프로그램이 뭐 20만 주씩 매도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프로그램 매도는 외국인 기관인데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데 시가총액이 6조에 달하는 종목이 이게 올라간다고 이걸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석 다 해드렸잖아요. 결국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다 샀어. 손이 바뀌었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은 다 샀어. 기관도 기관이잖아. 외국인은 토마스인가? 아니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던진 거 누가 사? 국내 기관이.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밑으로 막 집어던졌나? 아니죠. 걸어놓은 물량들 위로 쭉쭉쭉 치고 올리면서 거래 터트리면서 끌고 올라왔죠. 시간의 상상상. 662는 뭐다? 펄어비스의 상장 주식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장 종목의 주식수는 몇 주인지는 아셔야 그게 가장 기본인 거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려봐야 또 펄어비스가요 끝내주고요. 뭐가 그렇게 끝내주는데? 공정공시 나온 거 오늘 하나도 없어요. 심리적인 거지. 뉴스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아니 다 심리적인 거지. 공시가 나온 거 없잖아요. 그 연동폭에 카카오게임즈, 그 연동폭에 나머지 게임업체들, 뭐 엔소프트 뭐 폭락이지만 그건 뭐 우리는 모르겠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엔소프트 안 쳐다본 지 몇 년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예측을 했다고 어제 이 시간에 똑같은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며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 우리나라 경기가 그만큼 가시적으로 체감온도는 안 좋다 할 수 있어도 돈을 원체 뿌려놓고 글로벌 경기, 글로벌 또 시장 전체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 수출 위주의 GDP의 70%가 수출인데 그 수출 위주의 실적이 빵빵하게 터져줘서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걸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11월경에. 그 정도의 지금 시장의 흐름이에요. 나한테 내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체감온도가 나쁘다 할지라도 아니 금리를 올릴 정도인데 금리 올리시는 분들이 금통위 위원분들이 윤정도보다 못할까? 에? 개개인 생각보다 못할까요? 금리 왜 올려? 이렇게 되는 걸까? 아니잖아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아니 그게 호재지 왜 학체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을 땡긴 거는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왜 그래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금리 올린 거 왜? 수출이 잘 된다며. 어떤 게 잘 되는데 다른 건 뭐 전년 대비 조금 올라서 이거 말고 사상 최대치 상상을 초월하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는 삼성전자 2013년도에 영업이 36조 8천억 반올리면서 근데 지금 얼마 58조를 훌쩍 넘겼죠. 그리고 내년 영업이 얼마 62조 이상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자사주 익소각 14% 해버렸잖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평가해. 하이닉스요? 아우 동네 챔피언. 하이닉스가요. 예? 2016년도 2분기에 영업이익 5천억 예상했어요. 5천억 깨질 거다. 다행히 하반기에 좀 살아났죠. 근데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 얼마? 20조 8천억. 분기별로 얼마? 평균 5조 이상. 10배 증가했다고. 내년에 영업이익 얼마 예상해요? 17조 이상.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순이익만 얼마? 26조.
아니 그런데 무슨 지금 영업이익 1조 7천억 내는 업체가 75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 영업이익 1조 1조 2천억짜리 내년 전망치에 영업이익 업체가 75조 역시 올라갔다가 지금 65조 하고 있죠. 어떤 종목이라 얘기 안 해. 괜히 얘기해봐야 그 종목 떨어지라는 얘기처럼 들리실까 봐. 아니에요. 그 종목이 떨어지라는 게 아니라 이 성장주들 이렇게 갈 때 실적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성장성도 나오는 하이닉스 기준의 저평가 상태를 왜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냐는 거야. IT 기준점 딱 잡아놓으시고 IT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IT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또 자동차 아니 1년 내년 순이익 현대차 순이익 예상치가 7조 7조 영업이익 1조 8천억 1조 2천억이 아니라 순이익이 7조 그런데 시가총액이 8입니다. PR이 6배뿐이 안 나와요. 무슨 44조 하고 있어. 어? 1조 2천억 내는 영업이익 내는 쪽이 65조씩 하고 있는데 75조 찍고 65조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 기아 빡 잡아놓으시고 시간과의 싸움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걔네들 다 팔아서 무슨 펄어비스 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펄어비스를 사더라도 5% 혹은 10% 왜? 시가총액 뭐 시장에서 극대용주인데 코스닥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상한가도 수익 내고 한번 더 갑시다. 펄어비스 펄펄펄 한번 갑시다. 펄펄펄 펄펄펄 펄 이 진주 아니야 진주? 펄펄펄 진진진 어? 진주 진진진 펄펄펄 농담하는 게 아니라 4% 갭상승에서부터 시가총액 6조에 달하는 종목이 상한가 수준 거기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린다면 그런 종목 한 개만 갖고 있어도 1년 농사 짓고 행복하잖아요. 19일부터 해서 얼마냐고 이게 지금 펄펄펄 얼른 펄펄펄 진진진 나 금요일날 이런 종목 하나 좀 한번 잡아봅시다. 조금 이따 이제 노란 톡 자료 보여드리고 유튜브에서 띵동 구독 알람 신청하신 분들 어제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신청하신 분들 띵동 벌업 있습니다. 지금 7만 9천원 7만 8천원인데 이거 지금 12%나 올라왔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만 따라 붙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또 20만주 매도요. 이야 이거 머리 아픈데 그래도 특정 창구에 공격적인 수급이 있고 주가의 변동성이 있다면 그럼 분봉해서 거래 터뜨리고 고점 넘길 때마다 들어갑시다. 17%까지 따라 붙읍시다. 그게 얼마? 81,900원. 그러나서 어떻게 돼 종가가? 종가가 88,000원인가 그렇죠. 와우. 편입 단가 대비 15% 이상이죠. 그러던 시간에 또 상한가가 버리죠. 와우. 교육의 힘이죠. 지금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교육의 힘 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 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0.58% 밀린 거 전기전자 업종에 0.88에서 대부분 찾은 거예요. 나머지 쪽에 그렇게 뭐 힘겨운 거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다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뭐 상승 종목도 한번 볼까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뭐 패닉 상태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코스닥 쪽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오늘 디지털 콘텐츠 게임 업체들 난리 났죠. 유가증권 시장 속에 엔소프트는 폭락이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상승률 시가총액 3위까지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온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HLB 대박이네. 윤정두가 어제 얘기한 19일날 얘기하고 오늘 장중 내내 말씀드린 오후장에 카카오게임즈 또 전략 잡아들 세 종목이야. 딱 다른 거 없어요. 강보합이고 다른 거 뭐 있어? 없잖아. 그냥 세 종목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난리 났어 잔치하고 상승률 상위 종목에 펄어비스입니다 따봉. 카카오게임즈는요. 아우 11%에 못 미쳤네. 장중에 뭐 11% 이상 쭉쭉 올라왔는데요. 그죠? 11.2야. 딱 21위 정도 하겠네. 그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효성 삼형제는 거래대금이 좀 그래. 효성 형제들은 거래대금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전략을 잡아드리지 못하는 부분이고 HLB 장중 8%. 내일 IR이 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여기. 어휴 거기에 크래프톤. 어휴 덩달아서. 장중 내내 그냥 강보합. 그냥 결국은 삼성전기 오래간만에 하이텍 오래간만에 아직 갈 자리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바닥이네들.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보시면 시가총액 코스닥 3위 또 시가총액 6조에 달하는 또 나머지 MK전자 또 일진홀딩스 넵지노믹스 1조가 안 돼요. 5천억 3천억 이래요. 우리는요 5조 6조짜리를 매매를 하는 거지 5천억 3천억 아우 시가총액 5조는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준 잡아서 그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어디 시가총액 요만한 거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저기요, 있잖아요. 시가총액 500억짜리도요, 전문가들 수익으로,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 검증해봤어? 아니잖아요. 아, 하루 거래대금 20억이면 수익률 잡아줄게. 와, 나는 그 방송 우연찮게 보다가 황당해가지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500억에 거래대금 20억짜리면 저 밑바닥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사면 그게 여러분들이 사서 주가 올리고, 여러분들 어디 팰 데도 없는 거. 어디 손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방송 보셔야 되겠어요? 아니, 오늘 보세요. 아까 다시 봅시다. 변동성 나온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조단위 이상인 건 얘네 3명인데 시가총액 3이야. 6조 이상이야. 얘도 순위 안에 들어가 있어. 얘도 5조 이상이에요. 그런 종목에서 이러한 등락률 변동성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냥 따박따박 분석만 잘하고 해석만 잘하면 수익 낼 수 있는 카카오게임즈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 아주 그냥 깜짝 놀랄 거예요. 마찬가지고. 응? 카카카 한번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카카오뱅크도 한번 가야 되니까 카카카 또 한번 갑시다. 오늘 기분이다. 그냥 카카카 카카카 얼른 카카카 그렇게 해서 카카카 카카카 좀 이따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게임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장 중에 프로그램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장 마감 이후에 카카오게임즈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70만 주를 사버렸어요. 70만 주를 우리나라 오늘 아마 순매수 1일걸요? 어? 근데 시간에서 좀 눌렀어. 그러면 눌렸다고 어이구 큰일 났나 하나? 좀 이따 분석해드리면 그냥 놀라실걸. 경기 일으키실걸.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 잘 봅시다. 빨리 넘어갈 거예요. 문나 선생님께서 대표님 지난번에 주식 투시에서 가르쳐줬던 거 이거 단어 틀렸어. 어? 가르쳐 주셨던 거 이렇게 해야지. 응? 가르쳐줬던 거 오케이. 남들은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에? 자료 다 뿌려드리고 아직 캔들도 잘 몰랐는데 어쩌고 저쩌고 마찬가지로 스페셜 교육 후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미리 주셨던 자료 어쩌고 저쩌고 이 공부를 다 했단 말이야. 오늘 자료 드려 안 드려? 드리잖아. 뭐 캔들 도서 하나 통으로 드립니다. 자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그리고 캔들 4대 천왕 많이 써야 돼. 능동적으로 4대 천왕 어? 그리고 캔들 오늘 폭등 나온 종목군들 전부 캔들 장학형 4대 천왕 다 떴습니다. 이거 딱 올려주시는 선착순 100명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캔들 도서 기초편 주린이편 그냥 한 권 통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뭐 드려요? 동영상 교육 받아야지. 캔들 동영상 교육 유튜브에 링크 걸어놓은 거 있어요. 종목별로. 자 SM의 캔들이 이렇게 떴죠? 라고 그 링크 그리고 링크에 대한 거래량 자료 싹 다 뿌려드립니다. 캔들 교육의 힘 자드천왕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보세요. HLB 넣어놨어 안 넣어놨어? 언제? 어제 야간 교육할 때 23시 35분에 HLB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한국 BNC입니다. 에? 어제 상한가. 와우. 어제 상한가. 오늘은 펄어비스가 시간에서 또 상한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도 오늘 무지하게 매집했어요. 에? 그 흐름들을 개장 전에도 대덕전자 HLB 그대로 또 잡아드리죠. 왜? 한국 BNC는 폭등할 겁니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 어제 뭐라 그랬어요? 비이성적인 변동성에서는 기술적 분석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결국은요. 딱 넘어갑시다. 와 KCC 어? 여러분들 선배분 예쁜 궁대님이 최근에 그냥 대박이야. 막 그냥 보시는 종목마다 교육 윤종도 언급도 안 했어요. 언급도 안 했어. 장중 내내 한 번도 결국은 언급 안 했어. 본인이 들여다보시고 본인이 와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래 터졌습니다. OCI, KCC 거래 터지고 움직입니다. 와 펄어비스 8만 원 돌파했어요. 8만 원 펄어비스가 또 8만 원 돌파했어요. 662 얼마 여러분은 68에 48 5조를 넘겨버려. 5조를 쫙 와 SM 오늘 장중에 또 3% 이상 쭉쭉쭉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냥 고 언저리 어제 뚫고 오늘 또 그냥 그 언저리까지 이야 삼성전기 어 기다렸더니 수익 나네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84,000원에 우와 차익 실현했을 때 또 밀렸지 또 잡았지 HLB 단가 51,200원 오늘 종가가 53,000원이에요. 근데 또 40만 주 때 프로그램 매수 외국 기관에 매수가 들어와 있어. 카카오게임즈 86,000원 10% 84,000원에 5만원에 72,000원에 우와 펄어비스 별 3개 78,500원에 오늘 오전장에 또 점심시간 때 계속 동영상 2개 3개 올려서 자 79,000원 이해합니다. 펄어비스 79,000원 이해합니다. 79,000원에 잡아내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도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끝도 없어 지금 끝도 없어. 오늘 하루야 오늘 하루. 노란톡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들어오셔서 펄어비스 감사합니다. 펄어비스 감사합니다. 카카오 게임도 날라가네요. 펄어비스 감사합니다. HLB, SM 전부. 이거 그냥 쭉쭉쭉 넘길게요. 어제 기준에서 한국 VNC 상한가부터 슈캠스 폭등부터 해서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엔요.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온 SM부터 쭉쭉쭉 계속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서린바이오 지난주 화요일날 상한가 이번 주에 또 폭등. 바이오니아 지난주에 20%대 폭등 오늘 또 24일날 또 폭등. 이 기준을 어떻게 다 대처하실 거예요? 수익을 내시고 이거 왜 수익 났지? 아 펄어비스 아까 노란톡 보니까 유튜브에서 윤정도 주식 투시경 보니까 펄어비스 계속 얘기하길래 아 여기서 사는 거야? 시가총액 그래 6조에 달해? 이런 종목 사도 되겠구나 업종 대표주야? 톡 샀더니 그냥 막 15% 20% 시간에 상한가 올라오랬어? 그러면 그때 공부하시는 거 그때 이게 왜 올랐지? 그럼 동영상에 자세히 나올 거 아니에요. 수익 내고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공부해서 어느 세월에 윤정도 쫓아와. 수익 내고 공부하실 분. 그 자료 받으실 분. 노란톡으로 빨리 오십시오. 노란톡에 오시면요. 우리 직원분들이 링크 딱 드릴 거야. 어떤 거? 유튜브 링크. 윤정도 거.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내일도 펄어비스 잡습니다. 이런 상한가 종목.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좀 재테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시간도 여유다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제는 윤정도 대표님께 필요한 정보만 빠르고 쉽게 받아보시면서 내 계좌 풍성하게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정도 대표님과 이 방송 시간 안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요. 또 실시간 장세에 맞게 구체적인 전략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자,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도16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9월 전에 윤정도 대표님이 찾은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내가 가진 종목 이번 주에도 가져가도 될지 그 전략도 함께 세워드립니다. 자, 그 명확한 기준 알려드리니까요. 이 노란톡방에서 그 기준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주린이들 레벨업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 또 잠시 후 7시 10분에 진행될 온라인 방송에서 하반기 전략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링크도 이 노란톡방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방송을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노란톡방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민규님 주린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석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이제 상한가 가자 라는 의미로 오늘 출제 키워드 가자 가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제 키워드 가자 가자입니다. 자, 남동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자, 오늘 출제 키워드 가자 가자입니다. 자, 차혜영님, 박복희님, 아, 노다미님, 가자, 가자, 올려왔습니다. 쩡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곽성환님, 김순정님, 이경민님, 박동찬님, 피터님, 반갑습니다. 네, 이정남님, 훈님.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입장 방법 간략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도16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주식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 기초 교육 자료도 만나보실 수 있고 하반기 전략 알려드리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진행될 온라인 방송 링크도 이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도 대표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펄어비스가 시간에 상한가까지 쫙 이렇게 호가에 있었는데 결국은 3% 추가 급등. 그러니까 오늘 하루 기준으로 따지면 29% 수준에서 마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시가총액 얼마? 6조짜리가. 662잖아. 662. 근데 종가가 9만 700원으로 끝났어요. 시간에.
그럼 9만 원만 잡아도 662면 얼마? 694, 694. 어, 6조네? 662. 한번 갑시다. 6622. 예, 얼른. 662.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의 주식 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상당 부분이 6622. 이게 뭐라고? 펄어비스의 주식 수.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9만 700원이니까 6조를 시간에서 넘겨버린 거예요. 시가총액 6조.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그런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온 종목에서 오늘 광부합에서부터 상한가 잡아냈다. 대박이죠. 자, 얼른 갑시다. 6622, 6622. 그럼 분명히 물어본다 또. 6622가 뭐예요? 하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 그럼 662가 뭐야? 그러면 몰라요. 그냥 하래요. 그거 하지 말고. 펄어비스의 주식수입니다. 왜 펄어비스 주식수를 알아야 되냐면 가장 기초적인 게 주식수가 몇 주인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외국인이 오늘 얼마큼 샀는지,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간은 30만 주대를 샀으니까 그럼 662면 얼마 산 거야? 0.5% 수준을 샀구나. 이렇게 계산이 따박따박따박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얘 주식수 다 얘기해봐요. 자, 얘기해드릴게. DB하이텍 주식수 몇 개? 4,439만 주. 네? 그 HTS에서 검사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리고 삼성전기 7,500만 주. 아우, 헷갈린다. 7,500만 주 정도 수준 될 거예요. 7,400만 주, 7,500만 주. 삼성전자 얼마야? 59억 6천만 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질문이 나왔어요. 대표님, 예. 왜 하이닉스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50만 주 들어왔는데 왜 카카오 게임즈보다 주가 못 올라가요? 카카오 게임즈는 30만 주대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은 하이닉스의 주식수는 얼마다? 7억 2,800만 주다. 에? 카카오 게임즈보다 10배 정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만 놓고 보셔야 된다. 퍼센테이지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 잡혀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카카오 게임즈 얼마? 6조 4천억 돼 있죠? 펄어비스 얼마? 5조 8천억입니다.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6조. 얘도 시간에 좀 약보합이에요. 그랬잖아. 막판에 2만 주 빵 사면서 강보합으로 쫙 돌려놨어 또. 이거 조금 이따 전략 들으시면 와우 대박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은 뭐예요? 삼성전기! 오래간만에. 동네 창피하게 13조 4천억이야. 아우, 나 다 가려버릴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가를 눌러놔요? 세상에. 오랫동안 응집되어 있는 쪽은 어떻게 된다? 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응집되는 쪽은 튀고 올라간다. 굉장한 기회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화면 안 갖고 나와야 돼. 왜요? 이렇게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 인식을 잡읍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7월, 8월 달에 그냥 말 같지도 않은 하락이 꽝 나고 그랬더니 결국은 강도 있는 되돌림의 흐름. 주봉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실리겠어 안 실리겠어? 실리겠죠. 왜? OMA 20MA를 넘기는 걸 거래대금이 실렸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일본 기준에. 월봉 기준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흐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락장악형에서 다시 돌려서 망치형으로 돌려놓고 있죠. 이 흐름들을 왜? 마찬가지입니다. DB하이텍의 경우도 4,439만 주, 그러니까 약 4,440만 주짜리인데 이 종목의 6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외국인과 기관, 기관도 그냥 전체 대부분의 기관이 다 샀어. 누구나가 다 긍정적으로 봐요. 얼마를 샀길래? 한 12%까지 샀다가 최근에 한 2% 팔았다고 그게 주가가 밀린 거야. 12%. 지금 남아있는 게 10%인데 10%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산 거에 대한 평균 단가, 매수 평균 단가가 61,500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적 개선폭 대비, 실적 대비해서도. 그런 DB하이텍의 흐름도 과도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번에 꿍 하고 떨어졌어. 아니, 꿍 하고 밀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없어요, 이유는. 수급의 흐름에서 잠시 주춤거렸던 거. 요만큼의 물량이 계속 밀고 내려갔던 거. 대덕전자 마찬가지예요, 대덕전자. 대덕전자의 흐름도 이렇게 우리가 장중에 이렇게 이렇게 써드리면 어우 노안이 왔어. 눈이 안 보여요. 응? 그래 제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노안 왔다 그러면 이러고 말았는데 제가 안 보여 이제. 어? 제가 안 보여. 제가 눈이 침침해. 결론적으로 이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매직 계산기로 풀어서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차트 다 그려서 18,900원입니다. 거래량 수반 되면서 5분봉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최근의 수급 긍정적입니다. 어제 기준에서도 꼬리 달렸지만 손바뀜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덕전자 장 끝나고 딱 봤더니 또 매수 강도가 어마어마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기준에서 또 추가 수급을 확인해 보시자는 거예요.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어제 야간 교육에 23시 35분에 또 올려드렸잖아요. 어제도 야간 또 1시까지 교육해드렸잖아요. 11시부터 1시까지. 윤정도는 언제 자냐고. 어? 윤정도 일정을 얘기해드려. 아침 6시부터 미국장 이제 종합정리하고 8시부터 장중 내내 16시까지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드려. 자, 벌업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엄마 HLB입니다. 그거 설명 다 드리고 그러나서 원고 준비해서 지금 방송 나오고 이거 끝나면 19시 10분에 또 교육해드리고 그거 끝나면 또 2부 방송 10시에 나오고 그러나서 또 끝나면 11시에 또 여러분들 새벽 1시까지 안 해줄 거야. 이제 12시까지 1시간만 딱 해주고 말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 딱 잡아서 HLB입니다. 대독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면 이걸 보고 그래 나도 교육받고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라고. 수익 내고. 여기 보시면 왜 제가 이 한국 BNC를 갖고 왔겠어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요. 수익 내고 교육 받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매일매일이 행복해. 매일매일이. 왜? 이게 지금 화요일 날 어땠어요? 화요일 날 장중에 16% 올랐습니다. 와. 그러나서 장중에 16% 올랐던 게 마이너스 12%까지 밀려버립니다. 그러나서 마이너스 7%인가에 끝나요. 우리는요. 16% 올라왔죠. 노란톡 띵동. 한국 BNC 전량 매도, 전량 책 실현. 왜? 명분이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 되고.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확증되는 게 없습니다. 이슈로 움직였는데 16% 오르고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네요. 꼬리 달리고 내려오네. 고점 대비 2% 내려왔네. 전량 책 실현. 아, 더 갈 것 같은데. 왜 꼭 머리 끝에서 팔라고 그래요? 어깨에서 팔래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팔고 났더니 폭락해버려. 26,000원대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21,000원으로 끝나버려. 21,150원으로. 그 다음날 어제 어떻게 돼요? 상한가라네. 상한가라네. 어제 그래서 상한가 수익 감사합니다 그러죠. 어제 프로그램에서 50만 주 들어온 거 뭐라 그랬어요? 단기적인 성향의 기준인지 매집 아니라고 그랬죠. 결국은 어떻게 돼? 오늘 다 빠져나갔죠. 오늘 뭐 그렇다 폭락이 아니라 보합권이죠. 기준 거래량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는 교육. 한국 BNC 15% 수익 감사합니다. 11% 수익 감사합니다. 언젠데 날짜가? 8월 5일부터 계속 우와 12%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인데 동영상 이렇게 탁 올려드리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매직 계산기입니다. 이래 이래 하십시오. 이렇게 전략 다 잡아드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24일날 09시 48분. 24일날 09시 48분. 그저께 9시 장중 48분에 밀리면요. 26,500원에 파세요. 26,100원, 25,800원. 그럼 얼마? 26,000원에 다 파세요. 그죠? 전량 26,000원에 매도. 종가 21,150원. 저점은 21,000원이 깨져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투자주의 종목이니까 개별 매매도 권해드리지 않는다. 투자주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건 뭐 1조 7천억이건 필요 없다. 투자주의다. 못 들어간다.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자. 드렸잖아 이렇게 교육 자료를. 이게 한 장만 해서 여러 장이 있잖아.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범위. 그냥 윤정도가 말로만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하셔야죠. 했더니 무한소희님은 와 미리 주셨던 자료 공부 다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오셔서 빨리 쓰시라고. 뭐라고? 자료 주세요.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지금 7월 1일 날 성대 수술했는데 결절 수술했는데 쭉 지금 뒤끝이 끌리죠. 또 수술하면 이제 안 돼. 2주 동안 말을 못 하잖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채팅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상승익태 확인형입니다. 26,250원. 상승익태 확인형입니다. 그래도 꼬리 달리면 전량차익 실현입니다. 이날 꼬리 다 달렸어. 끝.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21,150원에 이런 매매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날은요. 투자주의가 풀려. 그러더니 개장 초에 툭 건드려. 그렇게 해서 29.79%까지 상한가를 가요. 윤정도 뭐라 그래요? 상한가에 정확히 보세요. 차익 실현 범위 상한가 50% 이상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되면 2% 조정받으면 26,900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24%로 끝나요. 상한가 18% 수익 중입니다. VI 2차 발동했습니다. 1시 5분에 들어갔는데 대박 났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1시 5분 1시 5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1시 5분을 강조해. 왜? 1시 5분에 무슨 희한한 뉴스 하나 나오거든. 딱 한 군데서. 그리고 그냥 막 폭등 나와. 그러는 상한가야. 펀드멘탈은 공신은 없어. 전량 차익 실현 끝. 15시에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랬더니 와 상한가에 전량 매도 수익 감사합니다. 37%가 우습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폭락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흘러가. 그렇지만 우리는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종목은 공시도 없고 그렇다고 펀드멘탈이 뛰어나지도 않고 솔직히
그럼 거래대금 터질 때만 그때만 들여다보는 거야. 채널 돌리면 시가총액 500억짜리요. 20억 거래되면 그거 수익률로 인정해줄게.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확 그냥 막 그냥 이런 것도 다 확 그냥 막 그냥이야. 왜? 1시 5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어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 제가 다 추천해드렸죠. 대박나셨죠. 왜? 아니 이거를 이 뉴스를 예전부터 있던 뉴스인데 한 군데서 딱 뿌렸어. 딱 한 군데서. 그러고 나서 액티브 펀드 쪽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상한가한 거예요. 이거를 무슨 이거 끝내주고요. 아 여러분들은 이거 신문 기사 못 읽으시나? 근데 공시도 없다고 공시도. 그게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공시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또 15년 동안의 고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이기 때문에 또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고점에서 또 휴캠스 25% 올라갈 때 타차익 신호해드렸죠. 그거를 해석해드리는 게 옳은 거지. 아 이거 대박나셨죠? 내가 여기서 추천했는데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서 추천했는데 꼬리 달랬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은봉 떨어졌는데 차익 실현 안 해? 아 내 떴더니 더 가더라야?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13,000원에서부터 32,000원 갈 때 3만 원에 전략매도 해도 냅두면 더 가겠지. 3일 만에 23,000원으로 오죠. 32,000원짜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요? 수익 내고 공부한다. 공부하고 언제 수익 내? 거짓말쟁이들. 수익 내고 공부한다. 아시겠죠? 들어오세요. 노란톡으로 오셔서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 이렇게 갑시다. 자료 주세요 하지 말고 유튜브 구독 알람, 유튜브 구독 알람 이렇게 하면 링크 계속 드릴 테니까 링크 구독 알람 하시고 그게 큰 선물이지. 왜? 바로 있습니다. 상한가.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온 종목이. 바로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한 2호가가 3호가 모자라요. 금요일에도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상한가 잡아내셔야죠. 비밀무기가 가득 차있단 말이야. 노란톡으로 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윤정두 대표님과 차익 실현, 손절 타이밍 잡는 그 기준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수익 극대화시켜주시는 윤정두 대표님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의 놀라운 수익률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두 대표님의 수익률입니다. 자, 당일 수익률만 반영을 했는데요. 자, 오늘 개장 전에 아침에 공략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HLB 지난달에 공략을 해주시고 오늘 8%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대덕전자 이번 달 들어서 공략을 해주셨죠. 지금 뚜렷한 우상향 흐름 나타내고 있고 하반기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자, 4.29%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공략해주신 SM 오늘 3.87% 올랐고 누적 수익률이 무려 155%를 넘어섰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톡에서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현재 게임주들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자, 큰 상승세를 나타낸 종목입니다. 펄어비스 자, 5월에 공략을 해주셨고요. 오늘 27.71%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게임즈도 5월에 공략을 해주셨고 오늘 14% 넘게 올랐고요. 누적 수익률도 111.58%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오늘 2주 전에 공략을 해주셨고 4.55% 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한국 BNC 지금 공략해주신 지 한 달 됐는데요. 자, 식을 줄 모르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만 해도 6% 넘게 올랐고 지금 한 달 만에 누적 수익률이 116%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오늘 4.76% 상승했고요. 자, 삼성전기 오늘 4.62% 올랐습니다. 자, 그 MLCC 1위 기업이 공장 생산을 중단했는데 자, 미리 선침에 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꼭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싶다면 바로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16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참여코드 설정해 놨는데요. 참여코드는 44444입니다.
자, 방송 중에만 이 노란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고 방송이 끝나면 참여 코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지금 핫한 게임 주저,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정두 대표님의 매수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이 담겼는지 이 노란 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린이 탈출 원하시는 분들 레벨업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이 노란 톡방에서 제공해 드리니까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화면만 빠르게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19시 10분에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 카카오 게임즈.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7월 때부터 해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오딘의 흥행. 그것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그렇게 해서 폭등 랠리. 근데 아쉬운 거는 카카오 게임즈를 그렇게 해서 잘 잡고 그렇게 수익을 냈는데 마지막 자락에서 미끄러질 때 깔끔하게 정리를 못했죠. 그래서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손절을 안 하시고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손절을 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죠.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매매 비중, 현금 비중이 모자르시거나 또 다른 종목을 필히 사야 되는데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 버겁다 하시는 경우는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만 원부터 6만 원, 7만 원 들어가신 분들 또 10만 원 넘겼던 흐름까지의 수익 그 기준입니다. 뭐 끝도 없죠. 끝도 없죠. 끝도 없죠. 계속이죠. 끝도 없죠. 하루 종일이지. 그리고 나서 7월 20일 이후에 한동안 조정 8월 달 찍고 곧 조정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기준이죠. 펄어비스의 흐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8월 26일이에요. 8월 26일자 끝도 없어요. 계속 나와요. 응? 나 행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 종목을 우리는 6월 29일부터 추세 매매 추세 교육으로 들어가서 이 거래의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다 잡아드렸던 내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이런 식으로 전략을 다 잡아드려요. 내용을 잡아드리고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노란톡에서 글씨 잘 안 보이실까 봐 매직 계산기 잡아드리고 차트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공략을 잡아드리는데 오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자 보시면 27만 주 매도 위에서 프로그램이 6만 8천 주로 매도가 줄다가 그러고 나서 급격히 8만 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VI 들어갈 때 8만 6천 주였던 순매수 기준 가격이 얼마였어요? 6만 8만 6천 700원. 27만 주 매도해서 8만 6천 주니까 35만 주 이상을 매수해서 들어올린 건데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34만 8천 주 장 막판까지 37만 주 그러더니 확인해보니 외국인간 쌍끌이로 70만 주를 개인들 물량을 뺏어간 겁니다. 이런 장악형의 장악확인형의 핸들 교육 받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익을 다 냈어요. 마지막 자락 손절했다는 거 창피하지만 말씀드려야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시청자분들이 눈 크게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상승 장악형 이후에 확인형 이후에 망치형이 뜨는데 정확히 요 자락 8만 원 수준에서부터 재편입의 기준을 오늘도 잡아낼 수 있었다. 중간에 프로그램이 돌려지면서의 흐름에서 내가 잡아낼 수 있었다. 이건 매물벽에 대한 해석? 이렇게 해서도 해석을 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었다. 8만 원부터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8만 원에서부터의 기준. 이런 교육자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께 시간 없으니까 넘겨드립니다. 뭘 넘겨드리냐면 빠르게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의 대가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할까요? 자, 오르는 종목 미리 잡는 그 비밀을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이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16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참여 코드 44번 4444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방송이 끝나면 이 노란톡방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장세에 맞는 또 그 시장 전략
만나보시고 또 미리 9월이 오기 전에 사야 할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7시 10분에는 대표님이 앞으로 이 하반기 전략 세워주시는 온라인 방송이 진행될 텐데요. 이 온라인 방송 링크도 이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카카오 게임즈 하나 보시면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져 있죠. 매직 시그널이 우상향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이 전략 부분 내일 명확하게 잡으실 분들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어요. 망치형이 떴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펄어비스 오늘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5위입니다. 5위. 6조에 6조 시간의 상승까지 하면 내일이면 셀트리온 제약 엎어버리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와 상승률 대박이에요 좋아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전부 보세요. 지난 19일입니다. 19일. 19일 전략 그 전략대로의 흐름 그리고 나서 20일 기준부터 300만 주의 거래량은 무조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략 잡아드리고 20일 날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죠. 그 이후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또 줄린 열공 선생님부터 해서 오늘이 오늘 오늘 기준에 정확하게 뭐라고 썼냐면은 79,000원 5%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부 오픈해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시가총액 6조, 시가총액 5위짜리를 공통적으로 동영상 교육해드리고 오픈해드리는 이게 문제 될까요? 박수치고 좋아해드리겠지? 어디가 금융당국이? 왜? 500억짜리 거래대금 20억짜리를 그거를 종목이라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거 그거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서 다 잡아드리잖아요. 펄어비스입니다. 79,000원 기준에. 그리고 고점을 넘길 때 81,900원이면 17%의 상승인데 특이한 케이스로 편입 설정을 확대해드린다. 왜? 우리는 원래 약속을 했죠.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어떻게 한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0% 이상 안 따라붙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KB증권 창구를 통해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보니까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은 다 사서 주가를 장중에 27% 이상으로 막 땡겨 올린 겁니다. 그 수익을 왜 놓치냐 이거예요. 이거를 7시 1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 새벽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빨리 오셔야만 낮에 해드린 또 방송에 해드린 이 전략 듣고 금요일날도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내실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펄어비스는 어떻게 할 건데? 응,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그리고 내일 IR을 진행하는 HLB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수익 끝이 없어 넘겨도 HLB 어떻게 할 거냐고. 내일 기준에 IR 진입하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HLB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시점이에요. HLB 같은 경우 얼마부터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93,000원이잖아요. 그 이전부터 해서 지금 다 보세요. 오늘 HLB입니다. HLB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란톡에 올려드려. 유튜브에 올려드려. 전략 잡아드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9시 10분에 들어오시면 전략 잡아드리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내일자 전략을 잡아내시고 남들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올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오십시오. 유튜브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찾아오십시오. 저는 7시 10분에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